네, 안녕하세요. 사거리 잡사입니다. 네, 오늘은 전북 진안에 구봉산을 등반하러 왔습니다. 아, 현재 위치는 구봉산 제2주차장이고요. 자, 오늘 산행 코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인제 위치부터 구봉산 정상까지는 2.8km 써 있네요. 현재 위치는 보시면 구봉산 주차장이고요. 양명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해서 삼거리에서 바람제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람제로 올라가서 그리고 정상을 찍고 8봉, 7봉, 6봉, 5봉 해서 1봉으로 해서 이렇게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보니까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이쪽도 있고 저쪽 길 건너에도 또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아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구봉산은 처음 와보는 곳인데, 원래는 새벽 일찍 와서 운해 영상을 좀 담고 싶었었는데, 또 오늘도 또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풍광이 저를 기다려 줄지 오늘 기대가 좀 됩니다. 지금 마을길 앞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1봉부터 시작을 하면 나중에 8봉에서 9봉 구간이 엄청 빡신 걸로 제가 검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제 쪽으로 올라가서 거꾸로 역으로 이제 하산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맞게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삼거리인데 이정표를 좀 보시면 돈내미제 방향 갈린가 이쪽에 보시면은 구봉산 정상이 2km입니다. 그리고 구봉산 주차장에서는 0.8km 이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면 바람제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돈내미제로 바로 올라가는 직벽 가까운 코스 같아요, 느낌에. 저는 바람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위에 구름이 지금 걷히고 있습니다. 지금 어렴풋이 저 위로 이쪽으로 지금 봉우리들이 보이거든요. 네, 저기 구름도 아래도 어렴풋이 보입니다. 아쉽다. 운해를 담고 싶었었는데, 등산 초입에 지금 단풍잎이 아주 이쁘게 떨어져 있습니다. 봉우리가 9개가 있어서 구봉산인가 봅니다. 얼른 능선을 올라서서 조망을 보고 싶어요. 매번 산에 올 때마다 느끼지만 오늘도 힘듭니다. 한 시간 정도는 등반을 해야 그나마 몸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라 시작이 항상 힘듭니다. 네, 위로 지금 하늘이 보이는 거 보니 능선이 보입니다. 능선이. 바람제 다 와가는 것 같고요. 지금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1시간 조금 안 됐습니다. 아따, 여기도
깔딱이네요. 네, 바람대 조금 아랫부분에 지금 천연 동굴이 지금 있네요. 그 깊은 동굴은 아닌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아니겠지요? 저 위쪽으로도 더 이상은 패스. 다행히 화장실은 아닙니다. 머리 조심하고. 신기합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거리를 또 제공을 해주네요. 드디어 등산에 다 왔습니다. 왔다. 여기도 빡시네, 빡셔. 으쌰. 자, 삼거리 도착했습니다. 여기 바람재입니다, 바람재. 정상까지 500m고요. 구봉산 주차장으로부터 2.3km 왔습니다. 천왕사까지는 3.1km고요. 자, 정상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소나무가 지금 명품 송이 한 그루 떡 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능선길인데요. 정상 조금 아래 부분이고요. 조망이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운해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용담 호수 그 주변으로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자, 풍경 한번 감상하시죠. 이야, 멋있습니다, 아주. 운해가 나지막히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아주 멋집니다. 2시간 10분 달려왔는데 보람 있습니다. 보람 있어. 아우, 처음 온 산인데 산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보람 있습니다. 보람 있어. 멀리까지 내려온 보람이 있고요. 시간이 더 있으면 내일 마이산 이쪽에 또 운장산 다 들려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구봉산 정상입니다. 자, 천왕봉이고요. 해발 1002m입니다. 조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으로 지금 구봉산 구름다리가 보이고요. 저 앞쪽으로 선명한 봉우리가 크게 두 개가 보이는데, 왼쪽 봉우리가 덕유산이고 오른쪽이 뾰족한 부분이 남덕유산입니다. 네, 정상 바로 앞에 지금 삼거리인데요. 바로 아래 삼거리인데 구봉산 주차장까지 2.8km입니다. 지금 계단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오늘 산행 코스를 아주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암릉 아래, 지금 협곡 사이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협곡이에요, 협곡. 이야. 공기가 아주 신선한 게 좋습니다, 아주. 와. 야, 뭐야, 저쪽은. 이 계단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이쪽 위로 보니까 요 협곡 사이로 옛날 굴길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습니다. 와,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아, 지금 바위 사이에서 지금 감로수가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봉산 제 팔봉입니다. 팔봉. 아, 그나저나 구봉을 그냥 지나쳐 와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산 이름이 구봉산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이 구봉인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지금 팔봉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 제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짱구 아닙니까? 짱구? 이거 작은 구름다리고요. 와, 밑에 또 완전 쳐다보니까 후덜덜하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천길 낭떠러집니다 지금. 직벽 지금 안릉 벼랑이고요. 밑에 작은 소류지가 보입니다 지금. 오, 밑에 보니까 진짜 아찔합니다. 얼른 건너가겠습니다. 어우, 다리가 안 떨어져요. 무서워요. 아, 칠봉에 도착했습니다. 자, 칠봉입니다. 자, 육봉으로 이렇게, 와, 등산로 진짜 험하네. 와, 뭐, 이거 뭐, 안 되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위험하다, 위험해. 와, 바위에 지금 암릉에 부처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지금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봉아. 칠봉 형님하고 팔봉 형님하고 맏 형님 다 보고 내려왔다. 이제 네 동생들 보러 가마. 5봉이, 4봉이, 3봉이, 2봉이, 1봉이. 예, 이제 구름다리 바로 직전입니다. 등산로 진짜 여기 빡시네요, 빡셔. 자, 이제 구름다리 코앞입니다. 아이고. 자, 구봉산에 아주 명물이네요. 자, 구름다리입니다, 구름다리. 자, 현재 위치가 지금 구봉산 5봉입니다. 저희 5봉. 5봉아, 안녕. 형들 다 만나고 왔다.
구봉산 구름다리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설치 연도가 2015년 7월이고요. 총 연장 해갖고 100m, 길이가 100m고요. 보행폭이 1.2m, 지상고가 47m, 해발고도는 740m입니다. 그리고 최대 통과 하중이 0.5톤이고 동시 이용 최대 150명으로 되어 있네요. 야. 네, 지금 드론 영상을 지금, 와, 이거 갑자기 싹 올라가 버리네. 자, 구름다리에서 잠시 지금 간식을 좀 먹고 왔고요. 지금 이제 구름다리를 한번 건너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야, 기분 좋습니다. 지금 등산객 두 분이서 드론을 지금 날려서 잠깐 저도 그 드론 체험을 잠깐 해봤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이 공중에서 찍은 영상이 확실히 멋있네요. 야, 조만간 이러다가 드론을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자가 있는데 팔각정이네요. 구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한번 올라갔다 올까요? 여기가 사봉인데 구봉산 제사봉입니다. 사봉. 성은 제시요. 이름은 사봉이요. 자, 삼봉이한테 이동하겠습니다. 야, 여기 계단 진짜 높이 무섭네, 무서워. 자, 삼봉이도 안녕. 너는 삼봉의 소나무가 지금 나름 괜찮은 소나무가 지금 두 그루가 지금 자리 잡고 있네요. 네, 이봉 바로 앞입니다. 소원을 비는 돌탑일까요? 이봉이도 안녕. 자, 이제 막내만 남았네요. 막내 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역시 막내가 튕기네요. 100m 따로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아, 오, 소나무도 좀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 일봉아, 막내야, 안녕. 쉽게 안 보여주는구나. 아이고, 또 나름 소나무가 또 나름 이쁘네요. 아, 저는 하산을 완료했는데요. 혹시 처음 이 구봉산을 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첫 번째 이 작은 다리가 나옵니다. 그 다리 이름이 양명교예요. 양명교고요. 그리고 이쪽 갈림길과
이쪽 갈림길 두 군데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정표에 보시면은 요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구봉산 정상 2.7km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고생을 엄청 합니다. 일봉부터 올라가시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잡은 코스처럼 차라리 이정표는 없지만 요 다리 딱 건너 오시면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마을 앞으로 진행을 해서 그 바람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람제로 올라가서 정상을 먼저 찍으시고 거꾸로 내려오시면 수월하게 등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아휴, 오늘은 배가 고프질 않아요. 든든하게 챙겨왔습니다, 오늘은.